오늘은 무인의 사막 투어하는 날인데 선라이즈 투어를 하러 왔어요. 아, 근데 아침부터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얘네가 오는 것부터 늦게 왔거든요. 원래 4시 반에서 4시 45분 사이에 온다고 했는데 5시쯤 돼가지고 겨우 왔고, 지프차에 6명이 타는 거라고 했는데 9명이 낑겨서 타고 왔고, 거기서부터 이제 열받았어. 근데 늦게 왔으니까 운전도 엄청 험악하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해가 떴어요. 화이트 샌드듄이라는 곳부터 왔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없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지프차를 타느냐 마느냐. 그래서 지프차를 타면 이렇게, 지프차가 없네. 저기에 있는 저 차로 저 위에 보이나요? 제가 태워다 주는데 저희 되게 비싸요. 안 타도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꼽자마자 그냥 이거 입장료니까 돈을 내라고. 그래서 뭐야, 완전 황당해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들렸는데 앞에 있던 다른 이제 투어객들이 아니라고, 안 탈 거라고, 입장료 없는 거 다 안다고, 내가 다 물어봤다고 그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네 저거 꼭 타야 한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해. 열받아가지고 제가 뒤에서 같이 그 참았던 울분이 터져가지고, 야, 안 탈 거고 너 왜 6명 리미티드인데 9명 타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미친듯이 막 얘기했더니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분노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그러면은 여기 시간 40분밖에 없는데 다 못 보고 돌아올 거라고, 시간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떴다는요 제가. 아니 내가 다 저번에,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40분 아니고 50분이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막 따박따박 따졌어. 이제 해 뜨고 있네.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나 니네 책임 안 지고 그냥 돌아갈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다들 신경 안 쓰고, 상관없다고 우리 끝까지 안 갈 거라고 이러면서 다들 그냥 왔어요. 걸어서. 그 조그만 지프차를 근데 왜 태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진짜 짜증나요. 솔직히 난 예쁜지도 모르겠다. 그냥 사막이고 발 빠져. 그냥 발이 빠져. 맨발로 지금 걷고 있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되게 하는 짓 보면 너무 재수 없어서 돈 쓰고 싶지도 않아. 돈을 좀 쓰고 싶게 만들어 주든가. 노래가 많네요. 노래 됐죠? 됐어. 사막.
Trời đất ơi. Không có sao.